보자. 여기 좀 보자. 저기 오늘까지만 요거 문장 구조 분석 수업할게. 다음 주에 한번더 말일까지는 남아 있는데, 그거는 하지 말자.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보충하는 것까지만 딱 정리해.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문장 구조 분석은 이제 문제 풀이 속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야. 그때 이제 충분히 또 진행을 할 거니까 지금 한 거를 반복적으로 보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뭐냐면 여러분 잠깐 듣고 저희가 이제 쭉 그동안 이제 해왔던 문장의 구조 분석이 있잖아. 근데 지금 한 100여 개 정도 하는 것 같아, 그치? 100개 정도 이제 문장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100개 문장 구조에서 영어에서 볼수 있는 구조는 다 보여준 거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분석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크게 이제 변화된 건 없다, 그치?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떠냐면 요 100여 개 정도의 문장 구조 분석한 거를 자꾸만 봐, 자꾸만. 그래서 자꾸만 눈에 익혀야 돼. 그래서 요거를 자꾸 봄으로써 새로운 문장이 왔을 때 이렇게 연상해서, 그지? 구조를 볼수 있게. 근데 사실은 100여 개이 정도 구조면 되게 복잡한 구조만 해준 거지, 지금, 그지? 근데 이 정도면은 여기서 벗어난 구조는 없어. 항상 오늘까지 이제 스미지 보충을 해서 딱 이제 마무리 시켜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는 건좀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가서 요걸 이제 순간순간적으로 적용을 시켜가면서 문제를 이제 판단하는 걸 진행을 하자. 그래서 금방 얘기했지만은 오늘까지로 일단 문장 구조 분석 심화 과정에서, 그죠? 요거 이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섬하고 이제 쭉 이제 분석을 해서 들어가 보기로 하자. 자, 첫 번째부터 보자. 보면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이제 보기로 해. 인디언스니까 인디언들이 이제 어부터 사우스 웨스턴 아메리카 아동사 이렇게 두줄 한번 쳐봐. 아 이렇게 동사는 항상 그렇게 두줄 쳐놓고 자 그것까지 해석해봐. 불러. 인디언들인데 어부터 사우스 웨스턴 아메리카니까 남서쪽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미국에, 응? 입니다. 근데 A번에서 묻는 거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 단복수 묻는 거 아니니? 아는 지금 복수로 받았잖아, 그제?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어느 게 주어야 되지? 인디언스, 그지? 요게 주어가 되지, 인디언스. 복수니까 좋지, 뭐, 그지? 인디언들이다. 어부에서 아메리카까지는 전치사구로 이렇게 걸린 거고, 응? famous for. 비번은 전치사 for인데 요건 앞에 be famous for라는 이제 수거적으로 엮인 부분이 보인 거지, 여러분. 그지? be famous for. 유명하다. 비번의 for 전치사는 큰 의미 없어. 뭐로 유명해? 그들의 beautiful artwork.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유명하다라는 겁니다. 콤마 끊고 especially 특히 핸드메이드 주얼리로 유명합니다. 핸드메이드 주얼리는 뭐 손으로 만든 보석 아니야?
cast from silver, carved from stones, or 동그라미 쳐주고, decoration with bead and feather. 쓰면 한번 물어볼게. 자, 오화로 연결한 게 뭐지? 오화가 연결한 게 뭐야? 그걸 찾아내야 돼. 그치, 여러분 잠깐 여기 좀 보자. 자, 머리 들어봐. 여기 이제 문장을 보는 이제 눈인데, A, B, C, D가 있고 AND, OR, BUT로 연결하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들어가야지? A, B, C, AND, OR, D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이런 방법이 좋아. 응, 머리 들어봐. AND나 OR, BUT이 연결하는 A, B, C, D가 뭐지?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찾는 방법 좋지 뭐. 중간에 요 비 컴마 컴마 이렇게 들어가는 표현이 같이 연결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형태가 돼야 되잖아. 여기가 ing라면 뭐 연결한 거야? ing끼리 쭉 연결한 거지. 그죠? 여기가 투부 정사면 투부 정사끼리 쭉 연결한 거 아니야? ed면 ed끼리 쭉 연결한 거잖아. 그지? 한번 들여다봐봐. 오아 앞에 컴마 컴마에서 커브드 ED가 들어가 있지 않니? 그러면 이 오아는 뭐 연결한 거야? ED, ED, ED. 앞에 캐스트가 ED야. 그 캐스트의 동사가 과거 분사가 캐스트하고 같은 형태야. 됐어? 캐스트 세모치고 커브드 세모치고 그러면 오아 다음에도 ED로 와야지. 그치? Decorations가 아니라 뭐로? Decorated. 같은 형태로 이렇게 들어와야지. Decorated. 그치? ED로 이렇게 들어와줘야지. 이해됐어? 자, 그럼 잠깐 여기 좀 보자. 여기 머리 들어봐. 여기 있잖아. 선생님이 이제 하나 잠깐 이제 방법적인 걸 얘기해줬는데 문장에서 AND, OR, BUT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이 있을 때 얘가 뭘 연결한 거지? 이렇게 이제 궁금할 때는 가운데 낀 걸 보는 게 참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형태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ing끼리 있으면 ing끼리 좀 연결했을 거 아니야. 그치? 중간에 지금 커브드니까 cast, curved, decorate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지. 이 형태가 틀린 거지. 그치? 그래서 전부 다 어느 쪽으로 둘러붙는 표현이야? On jewelry 이쪽으로 둘러붙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세모친 캐스트나 카브르드나 데코레이티드가 전부 다 jewelry 쪽으로 둘러붙는 거야. 이게 됐어? 자 그럼 해석해봐. 어떤 예술품이었지? 특히 핸드메이드 jewelry입니다. 첫째, 어떤 jewelry? 은으로부터 캐스트되어진 주얼리. 또 carved from stones, 돌에다가 새겨놓은 그지 주얼리. 또 decorated, 장식되어진 주얼리. 비드나 페더로서 장식되어진 주얼리. 그지? 그러니까 주얼리가 세 가지인 거야. 첫째 뭐 실버로부터 캐스트되어진 주얼리. 두 번째, 스톤으로부터 커브드 되어진 주얼리. 세 번째, 데코레이티드 위드 비드 페더로 되어진 주얼리. 그지? 됐나? 자, 스면아 물어볼게. 이걸 전체적으로 문장 몇 개니? 하나짜리지? 동사가 아, 두 줄이 쳐진 게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한 문장이야, 얘들아. 하나 문장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붙은 표현이야. 자, 그럼 처음부터 해서 깔끔하게 불러봐. 자, 처음부터 다시 불러. 말은 어렵지 않다. 불러. 인디언들. 남서부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은 are famous for, 유명합니다. 그들의 beautiful한 아트워크로 유명합니다. 그게 뭐야? 특히 핸드메이드 주얼리. 어떤 주얼리? 붙여 세 개.
실버로부터 캐스터 되어진 주얼리 두 번째, 스톤으로부터 카브도 되어진 주얼리 그제 세 번째, 데코레이티드 위드 비드 앤 페더한 주얼리 그제 됐나? 그러는 중간에 왜 디번이 틀렸는지는 알겠지. 이 정도 문제가 사실 여러분 수준의 문제이지 뭐 그제. 근데 여러분 잠깐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그다음 넘어가는데, 자 잠깐 여기 봐봐. 에다 여기 봐봐. 올해 국가직 하반기 국가직 시험까지는 안 그랬는데, 요번에 지방직 시험이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본 시험이 있잖아. 이게 이 시험 기점으로 이렇게 문법이 넘어오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니? 기출문제 느낌은 안 들었지. 기출문제 같은 그런 분위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푸는 문제 분위기지. 이런 분위기 문법을 보지. 바뀌었어 얘들아. 선생님 봤을 때는 그 전까지만 해도 막 기출문제 패턴이 강했거든 냄새가. 그치? 보이면 딱 보이고 막 이런 식의. 그치? 근데 요번에는 우리가 지금 푸는 이런 문제 스타일이 많이 지금 접하고 들어왔잖아. 그치? 근데 이게 앞으로 추세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내년도 문법도 이 분위기 글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지금 같은 이런 연습. 그치?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 이게 이제 어디로 바뀐 거냐면, 얘 사실은 출제하는 사람이 대학교 교수들의 출제가 되면 이런 분위기로 해 얘들아. 그리고 이제 공무원 막 이렇게 했는 사람들이 하면 이제 전에 기출문제 분위기고. 근데 영어가 대학 교수들이 출제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넘어온 것 같아. 그래서 이쪽 분위기 그지? 그래서 오히려 편입의 어떤 대학 편입의 분위기 그 냄새가 요즘 많이 나. 지문도 그래 지문도. 그래서 이 문제 풀이 때 선생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그 대학 편입 문제를 이제 많이 줄 거야 자료로는. 그래서 좀 풀어봐라. 그러면 그 표현 방법이나 이게 일반 글하고는 조금 달라. 이 교수들이 내는 문제는 좀 아무래도 좀 어느 색깔이 강하니 좀 뭔가 이제 학문적 이론적 성격이 참 강하지 그지. 그런 거를 좀 미세하지만 이렇게 접해보는 거하고 안 접한 거 차이가 많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풀이 갈 때 선생님이 자료를 이제 따로 줄 거야. 주면은 풀어와서 그 분위기를 좀 익혀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이 지방직 문제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전체적으로 뉘앙스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 그치? 이런 느낌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 그래서 항상 분석하고 생각하는. 그치?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 자, 두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자. 그 두 번째에서부터 그 1페이지 마지막까지는 먼저 분석해 볼래? 자, 시간 줄게. 거기까지는 먼저 해봐, 먼저.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도 보고. 자, 문장 분석 다 했어. 요맘때가 선생님이 좀 상담이 그제? 있어가지고 좀 미안하게 됐네. 하긴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학원에 처음에 올 때 내가 상담을 했으니까 그지? 그렇게 이해해야지 뭐 그냥. 자, 두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자. 자, 두 번째 문장 여러분들. This book takes가 동사 아니야? 두 줄 이렇게 쳐 주시고요. 동사는 항상 이렇게 두 줄 딱 쳐. 그것까지 해석해 봐. 이 책은 takes 가져갑니다. more of linguistic than 동그라미 한번 쳐줘. 원래 이제 비교급 than 뒤에 거보다 앞에 거 더 이렇게 해서 K지 그치? linguistic은 뭐지? 언어학적인 거지 언어학. 그럼 그까지 than 앞까지 해석해봐. 불러. 좀 더 언어학적인 걸 가져갑니다. 무엇보다 sociological 하면 사회적인 perspective는 뭐라? 관점이나 견해. perspective보다는 스펙이 보인다. 스펙. 스펙이 보다라는 의미 아니야? 그래서 perspective의 단어는 주변을 보는 거다 해서 관점 견해 이렇게 쓰는 단어야. 자, and 동그라미 또 한번 쳐주고.
됐나? 자, 그것까지 한번 해석해 봐. 자, 엔드업까지 처음부터 불러보세요. 이 책은 가져갑니다. More of linguistic, 좀 더 언어학적인 것을, 뭐보다 사회학적인 관점이나 견해보다, 그리고 자, focus is 동사 두 줄 딱 쳐주고, 자, 이 focus is 동사는 앞 문장에 뭐랑 같이 걸린 거야? takes랑 같이 걸린 걸로 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and가 takes하고 focus is 양쪽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focus is 동사 주어는 어느 게 되는 거야? this book. 단수 아니야? focus 동사 s-es 붙인 거 좋지 뭐. 불러. 또 이 책은 초점을 맞춥니다. on discourse as language use, 콤마 끊고. 어디다 초점을 맞춰? discourse에, 그제? 뭐로서? 언어의 사용에로서, 그제? 그 언어의 사용으로서의 discourse 하는 것은 언어의 사용에 관한, 디스코스의 단어를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니? 뭐 대화다, 이야기다, 이렇게 뭐 굳이 여기다 단어를, 그지? 그냥 언어의 사용에 관해서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깔끔하겠지 말이, 그지? 유스까지 일단 콤마까지 끊어놨어. 자, 여러분 잠깐 여기 좀 봐봐. 자, 머리 들어봐봐. 저기 이제 문장을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할 때, 이제 해석을 할 때 독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니? 어떤 것 같아? 주어진 글자를 다 해석하는 애들. 그냥 다 들어간 단어는 다 해석을 해야 돼. 그리고 독해 어느 정도의 빠른 속도와 능력을 갖고 간 애들은 말을 이렇게 빼면서 간다는 거야. 그 대신 줄기는 잡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어진 단어를 굳이 다 집어넣어가 좀 말을 그냥 어렵게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 그치? 지금 같은 경우도 어때? On discourse as language use에서 해석을 하는데 그 discourse의 단어를 굳이 초점을 안 맞춰도 되지 않을까? 그 언어의 사용에 관해서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어때, 여러분들? 뭐 오히려 말이 더 깔끔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단어를 편의에 따라서 굳이 집착을 갖고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 이게 어제 있잖아. 잠깐 얘기 좀 볼래? 저기 이제 테니스 쌤 치는 분 중에서 아들이 셋인 사람이 있다래 있잖아. 근데 이제 아들 셋 중에 이제 둘째가 얘가 공부를 안 해.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떠니 얘를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얘한테 공부하자. 그래서 얘한테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분위기를 만들었어. 근데 얘가 그러면 이제 배워야 되잖아. 뭐 전혀 공부 안 하더라니까 바닥이잖아. 그치? 바닥인데 얘가 이제 그러면 학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영어 학원은 안 가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얘 얘기는 아빠 저기 뭐야. 영어를 과외를 좀 시켜달라고 그러는 거래.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나 영어를 못해가지고 학원에 가서는 자기가 의기소침해 가지고 쪽팔려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배워가지고 학원도 가겠습니다. 얘 말도 일리가 있지, 그지? 그래서 이제 과외 선생을 붙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피 마시는 중간에 얘 아빠가 스마트 이제 동생이지, 그지? 나이가 어린 거니까. 그러니까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과외비가. 그러니까 애들 남자애 셋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과외비를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숨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영어를 글쎄 말이에요, 그지? 그럼 어떡하냐, 그지? 그래서 그럼 우리 집으로 보내, 임마. 한번 보내봐. 그러면 내가 한 두세 달 이렇게 손을 봐줄 테니까, 그리고 애를 좀 학원으로 좀 보내자. 그래서 쌤이 안 도와줄 수가 없겠더라고. 자꾸만 쌤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지? 그래도 쌤도 바빠 죽겠지만 어떡하냐, 이거, 그지? 그래서 아, 그래, 그지?
내가 한 두세 달 봐줄 테니까 와라, 그지? 얘는 진짜 횡재한 거지, 그지? 스님 가위가 2-300만 원씩 받는 거였는데, 스님 그렇게 받아. 그래서 어떡하니?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데리고 보내라. 그래서 이제 스님 집으로 어제 보냈어. 응? 근데 애가 하나 다행스러운 건 뭔지 아니? 굉장히 애가 밝아. 공부 못해가 찌질 애들이 있잖아. 막 이런 애들, 그지? 그래서 그거 진짜 그렇잖아. 골치 아프지 않니, 그지? 근데 어 새끼 어디 들어온 조그만 놈이 지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응? 똑같이 생긴 놈이 들어왔는데 너무 애가 밝아. 그 운동하는 애들의 특징이야 이게. 애가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 그래서 괜찮네, 그지?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러면 너 문장 하나 한번 해석을 해봐. 이렇게 이제 스님이 책을 쭉 펴서 이제 줬어. 과연 얘가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 해고 해야 되잖아. 얘 상태를 보고 이제 고쳐 나가야 되니까. 근데 해석을 하는데 단어를 다 일단 몰라. 응?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거 아저씨라고 그러지 뭐, 그지? 이거 단어 뜻만 좀 알려 주세요. 그래서 단어 쓰면 이제 다 알려 줬어. 그럼 단어 모르는 거 없으니까 이제 말을 만들어 봐라. 해서 선생님 옆에 이렇게 봤어. 그랬더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얘들아. 단어를 다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을 다 끌고 들어가서 자기도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단어에만 초점을 맞춰서. 응?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뭐니? 얘는 어떤 이렇게 글을 읽는 게 먼저 심각하겠어.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치? 우리 말부터라도 응? 그 능력이 먼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어제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내서 너는 이제 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니까는 너 영어 할 게 아니라 너는 책을 좀 읽고 알아, 그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어제 책을 이렇게 읽고 알아, 그지? 근데 영어는 그 다음에 나랑 배우자, 그지? 영어 배우는 건 뭐 쉬운 거니까 말이 우선 돼야 되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이렇게 보낸 거야. 보냈어. 근데 어제도 얘 느낌이 그랬어. 뭐냐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 이제 질문하러 오면은 영어를 좀 하는 애들은 막 이렇게 말을 다 해석을 안 하고 단어를 의미를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데 좀 이제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의 질문 이렇게 또 오면은 단어를 다 해석을 해, 다. 굳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 거야.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느껴가면서 그건 해석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을 좀 항상 신경을 좀 써. 응? 응. 자, 그 다음에 계속 들어가 보자. 근데 어제 그거는 참 새롭긴 하더라. 요즘은 이제 과외 안 하지, 그지? 옛날에 막 했던 그 시절이, 그지? 생각이 딱 나. 그리고 똘망지대. 요 놈이 있잖아. 얘가 근데 얘가 왜 공부를 안 했지? 얘가 똘똘해. 아주 이게 딱 느낌이 공부는 대땅 못해. 네? 공부는 진짜 못하는 애인데 똘똘한 애들이 있잖아, 그지? 그 느낌이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야 이건 뭐 한 2-3개월 손대주면 얘 날개 달겠다, 그지? 선생님 순간이 확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런 애들이 순간 확 깨잖아, 그지? 깨가지고 막 발전하는 모습이 있잖아, 그지? 지 아빠 대땅 좋아하겠다, 그지? 그래서 참 근데 이게 남을 이렇게 가리킨다는 게 좋은 직업이야. 응? 돈 안 들고 선행하는 거잖아. 이러다가 동네들 다 올래나 모르겠다, 그지? 저도 해주세요, 그지? 자 가자. 올도 접사 동그라미 차 일지라도. 자 올도의 접속사가 이끄는 이제 문장이 뒤로 쫙 이제 들어오는 거야. 가자. 노션은 생각이나 개념이지. Discourse as social practice로서. 컴즈 동사 일단 두 줄 쳐. 컴즈 동사 이렇게 두 줄 쳐서 자 일단 곧까지 한번 해석 깔끔하게 불러보자. 올도 자 뭐일지라도 생각. 디스코스 as social practice 사회적인 관행에 대한 생각은 comes to discussion 토론 속으로 왔다. 어디서? Section 1에서. 책의 Section 1을 얘기하나 보다, 그지? And 그리고 자 동그라미 한번 또 쳐주고 그리고 reference is to work that
동그라미 접속 관계되면서 동그라미 쳐야 있지. 자, 대절 어디까지인지 묶어 봐봐. 엔드 다음에 대절이 또 뒤로 온 거야. 자, 대절이 중간에 잡혔으니까 어디서 끊지? 이렇게 접속사 관계대명사 절이 중간에 잡힐 때는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는 거잖아. 첫 번째 동사가 어느 거지? adopt 두 줄 치고 그러면 쭉 가다 두 번째 동사가 어느 게 되는 거야? is. is 앞에서 끊어. 그래서 that을 동그라미 쳐서 어디까지를 묶어주면 돼? that에서 perspective까지 이렇게 묶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is 동사 두 줄 첫째 그 동사 주어가 어느 게 되는 거야? reference is가 주어가 되잖아. 복수네. is가 아니라 뭐 아, are로 바꿔야지. 아. 그 reference is가 주어니까 아, 복수로. is는 단수니까. 그래서 답은 어느 게 되는 거야? D. D에서 돼야지. D, D, D. 자, 이제 해서 깔끔하게 불러봐. end 뒤에를. 그리고 a reference is to work. 레퍼런스가 뭐지? 참고서가 레퍼런스북이지, 여러분들. 참고지, 참고. 워크에 대한. 어떤 워크야? adopts this perspective. 이런 식의 관점이나 견해를 adopt, 받아들이고 있는, 그치? 일에 대한 참고들은 are provide, 제공되고 있다. 섹션 3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올드 우절이야. 자, 다시 한번 보자. 올드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대땅 복잡하지, 그치? 자, 올드 접속사 우선 동그라미 첫째. The notion, discourse, and social practice comes 동사 두 줄 첫째 그리고 and 뒤에 동그라미 첫째 거기까지가 올 도우절의 주어 동사 이제 문장이 하나 걸린 거고 and 가지고 또 뭐가 들어온 거야? reference is에서 section 3까지 문장이 또 들어온 거야. 근데 뒤에 문장에 대절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치? 스미 동그라미 치라는 대로 쳐봐. 올 도우의 접속사 동그라미 3개 쳐봐. 3개. 올 도우의 접속사를 동그라미 3개 쳐봐. 3개. 그러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개 접속사가 어느 거야? 엔드야 엔드. 엔드 동그라미 2개 쳐봐. 자, 그럼 동그라미 하나는 대절이었던 거야. 대절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간 거지. 그럼 보여? 그러니까 올 도우절에 엔드 가지고 문장이 두 개 들어왔고 뒤에 문장에 대절이 들어가 있는 구조지, 그치? 보이나? 자, 해석 깔끔하게 불러봐. 다시 그러면 자, 처음부터 불러. 불러. 이 책은 가지고 있다. 좀 더 언어적인, 언어학적인 걸 가지고 있다. 뭐보다? 사회학적인 견해보다, 관점보다, and, 그리고 또 초점을 맞췄다.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뭐일지라도 사회적인 관행으로에 대한 생각이 섹션 1에 대한 토론 쪽으로 왔어. 그러니까 이 책의 섹션 1은 어느 관점을 세우고 있는 거야? social practice, 그치? 사회적인 관점을 세우고 있는 거야. 또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언급이나 참고들은 섹션 3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이런 얘기 아니야? 여기 붙자. 이런 얘기 아닌가? This book, 이 책. 이 책에 섹션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섹션 중에서 섹션 1하고 섹션 3가 이게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건 소셜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점이 있더라도 이 책의 흐름은 어느 관점이라는 거야? 언어학적인 관점이라는 얘기지. 알아들었어? 자, 당구장 표시해봐. 이 정도 분석해서 이 정도의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 된 거 아니야? 야, 이 정도 해석해서 이 구조 보고 해석해서 이 문장 의미 파악할 정도면 사실 영어는 된 거야. 되게 올도저리 만만치 않게 복잡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자꾸만 보라는 거야. 그러면 눈에 구조가 싹싹 들어와. 자, 세 번째 문장 하자. 그죠? My most memorable conversation. 워즈 동사 둘을 쳐서 불러. 나의 가장 memorable, 기억할 수 있는 그런 conversation, 대화는 였습니다. 뭐라? With my boyfriend, 콤마 끊고. 나의 boyfriend와 였습니다. 후 관계대명사 접속사 동그라미 쳐서 어떤 보이프렌드니 후 이하가 이제 뒤에서 붙여주는 겁니다. is 동사 줄을 쳐서 now my husband. 아, 지금은 나의 남편이구나. 응? 그러니까 남편이었 지금은 나의 남편 보이프렌드와의 대화. 대화가 가장 memorable한 conversation이래. 가자. I remember. Remember 동사 두 줄. When 접속사 의문사 동그라미. 나 데트야를 기억합니다. 자, 답 우선 스마우게 하자. 머리 들어봐. 그럼 간접 의문문이 뭐였지? 그치. 의문문이 문장 중간에 들어가는 거라 했잖아. 이렇게.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문장 중간에 이렇게 의문문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뒤에 어순은 주어 동사 어순이 이렇게 된 맞나?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는 거잖아. 자, when 이어 어순이 어떻게 됐어야 돼? 주어 동사 he asked로 고쳐. 주어 동사 did 빼버려. when 다음에 니 얼마 전에 배웠다. when의 의문사 다음에 간접이니까 주어 동사 어순 이렇게 떨어져 있지, 그치? 자, 이제 문법 떠나서 얘기해봐. 자, 콤마까지 if 동그라미 쳐놓고 자 불러. 나는 기억합니다. 그가 나에게 물었을 때, 그치? if 동그라미 뭘 물었어? 내가 would marry him. 그와 결혼할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I told him that. told 동사 두 줄.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that 동그라미. I would. 내가 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이, 문장 뭐 구조도 없다 이건, 그치? 이거 뭐 구조도 없어, 그치? 뭐 이 정도는 뭐. 자, 그럼 네 번째 가자. 네 번째. 답은 왜 C가 틀렸는지는 알겠지? 그 맨 다음에 어순이 그게 아닌 거야. 간접은 간접은 주어 동사 어순이 돼야 되잖아. 자, 네 번째 들어가요. 자. seldom is 동사 두 줄 불러. seldom은 있다. one 하나다. 뭐? 만 명의 닉쇼 워커스들 중에 하나다. 후 관계대명사 접속 동그라미 한번 쳐주고. 닉쇼의 단어는 모르지 뭐. 닉쇼의 단어를 알아요. 에이, 그거는 그지 말도 안 돼. 왜? 처음 보지. 그 단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역시 선생님도 처음 봐. 영어를 해 그냥. 응?
자, 워커스에 대한 종류 얘기하는 거지, 뭘 그래, 그치? 그게 다시 불러봐. 살렘은 이다 하나다. 만여 명의 리키쇼 워커들 중에 하나다. 리키쇼의 단어는 뒤에서 한번 풀어줄 수도 있어. 자, 어떤 워커들이야? 후이야, 부처. 텍스 동사 두 줄. People, around, barefoot, in Calcutta, India. 콤마 끊고. 인도, 인디아 그 뒤에 끊어줘 이제. 됐어? 택시가 뭐지? 명사 택시지 뭐. 동사일 때는 뭘까? 택시 뭐야? 사람 운송하고 나르는 거지 뭐, 그치? 택시가 동사면 그런 놈이지 뭐. 안 그래? 그치? A번은 왜 줄 쳤을까? 그게 동사라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자 여기 좀 봐봐. 이거 이 문법도 많이 우리가 묻는 문법 아니었어? 여기 잠깐 머리 들고.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들어와. 근데 이 동사 앞에 주어가 없어. 그러면 이 동사의 주어는 그 앞에 선행사를 얘를 주어로 삼아야 되는 거지, 그치? 관계대명사 이렇게 있는데 동사가 왔어. 근데 주어가 없으면 그 선행사를 이걸 주어로 삼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워커스가 지금 무슨 수야? 일꾼들에서 복수잖아. 그래서 택시 동사에 S 안 붙인 게 그래서 안 붙인 복수지 뭐, 그치? 동사 S 안 붙여 복수잖아. A번은 그거 말고는 없지 뭐, 그치? 자, 불러봐. 말은 뭐 어렵진 않다. 불러. 사람들을 택시하는 워커들이야, 그치? 어런, 베어, 푸드로 뭐라? 맨발로. 어디에서? 캘커타에서. 인도에. 이거는 견적 바로 나오지 뭐, 그지? 어떤 모습인지 알지? 봐봐. 이거 이런 거지 뭐. 인도의 수도 캘커타에서 사람들을 나르는 일꾼들인데 맨발로, 그지? 그러니까 주로 뭐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마차 이런 거, 그치? 그래서 막 이렇게 맨발로 사람들을 수송해 주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런 의미지 뭐. 가자. 너 수로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아, monthly strap in the upper crowd street. 여긴 전치사구가 두 개 다 걸린 거 아니야? 수로 전치사 줄 쳐봐. 수로는 뭣뭣을 통해서 전치사 어디다 걸어? 트랩. 인전치사 줄 쳐서 어디다 걸어? 스트리트, 그치? 중간은 전치사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불러봐. 수로도 monthly traffic, 무자비한 교통을 통해서 어디? Overcrowded street,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 그치? 있는 교통을 통해서. While, 접속사 아니야? 이제 동그라미 쳐봐. While. 거기까지 문장이 이제 끝난 걸 얘기 또 하고 이제 while에 접속 절이 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 좀 보자. 그래서 하나 물어볼게. 접속사 중에서 while의 접속사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가 뭐니? 뭐만은 동안이지. 또 무슨 의미도 있어? 반면에. 특히 앞에 컴마가 있으면 무슨 의미? 반면에. 대주 의미가 강해. 반면에. 요게 반면의 의미일 때는 뭐하고 같아? Where is. 요 접속사하고 같지 뭐. Where is 접속사가 반면이잖아. 반면에. 됐나? 자, 뭐한 반면에? 자, where절로 가자. while절로 가자. The rest of his family. 자, lives 동사 두 줄. In the countryside. With the money he sends every month. 가자. 뭐 하는 반면이야?
The rest of his family lives 동사 둘을 쳤나 자 in the countryside with the money he sends every month 됐나 기억하나 이건 두 개가 합성이 돼 있지 여러분 머리 들어봐 요거는 여러분 이제 배운 게 두 개가 돼 있어야 자 A of B인데 A가 대부분 반나에 속해 더 레스트는 나머지지? 그러면 어느 게 주어야? B 여기다 맞춰야 되잖아 봐봐 while절의 주어에서 the rest of his family잖아 A of B 그치? 근데 the rest가 나머지니까 어디다 동사 lives를 맞춰야 돼? his family 여기다 맞춰야 되잖아 근데 여기 머리 들어보자 근데 B가 family야. 명사 기억해봐. family형의 집합명사는 어떻게 보자? 얘를 하나, 전체로 보면 무슨 수? 단수. 구성원으로 보면 무슨 수? 복수. 그지? 그잖아.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단수, 구성원으로 보면 복수, 그치? 근데 여기 보자. 원래 명사할 때 쓰면 이렇게 설명해 주지. 이게 전체로 보는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부정관사 숫자 is가 있으면 전체, 올이나 대어가 있으면 구성원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근데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항상 다 포함이 돼야 된다면 전체 아니면 구성원. 머리 틀어봐. 그냥 듣기만 해. 안 배운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해요. 다 파트에서 알려줄 거예요.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하는 얘기니까 그냥 듣기만 해. 들어봐. 나의 가족은 10명입니다. 다 들어가야 돼? 빠져도 돼? 다 들어가야 돼 이제. 10명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10명이 안 나오잖아. 나의 가족은 아침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 항상 다 먹으라는 보장은 없잖아. 단 복수로 받아야지. 그치? 한번 봐봐. 해석해봐. 뭐 한 반면은? 나머지, 그의 가족의 나머지가 시골의 컨트리사이드, 시골에 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보자. 여기서 가족은 반드시 시골에 살아야 돼? 아니면 안 살 수도 있어. 안 살 수도 있잖아. 아니 뭐 꼭 다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무슨 수? 복수. 리브즈가 아니라 리브. 리브. 리브로 받아야지. 리브. 이건 우리가 배운 문법 두 개를 요구하고 있지. 그치? 나머지 어부 명사 패밀리 형.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잡아준 거지. 됐나? 자 문법은 떠나 해석에만 주력해. 자. 뭐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요? Mr. Money 돈을 가지고 he sends every month 그가 매달 보내는 돈. 자 send 동사 두 줄 쳐주고 he 앞에다 대세 관계되면서 목적격 좀 하나 써줘. he sends 앞에 대쯤 하나 써줘. 그 대세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뒤로 대절이 하나 더 붙은 거지, 그죠? 자. 문장 어렵진 않다, 그죠? 처음부터 불러봐, 불러. 살렘은 이다, 하나다. 만 명의 리키쇼 워커들 중에 하나다. 리키쇼 단어도 알겠다.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 이렇게 끌어다 이렇게 태워다 주는 그런 직업인가 봐, 그지? 인력거 뭐 그런 쪽인가 봐, 그지? 그렇게 되겠다, 그지? 됐나? 어떤 워커들이야? 사람들을 날릅니다. 맨발로 인도의 캘커타 지역에서, 그지? 수로 어디를 통해서? 무자비한 교통을 통해서 인도 오버 크라우드스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서 됐나? 반면에 while 그의 가족의 나머지는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he sends every month 그가 매달 보내는 돈을 가지고 됐나? 오케이 몇 번 답?
시. 시가 잘못된 거지 뭐. 됐어? 만약에 이 글도 문장을 둘로 나누세요. 어디서 딱 쪼개야 되는 거야? while 접속사 앞에서 둘로 탁 나누는 거지 뭐. 그치? 맞지? 그 앞에 문장은 첫 번째가 셀렘에서 워커스가 첫 번째 문장이고 후에서 스트리트까지가 두 번째 문장이고 앞에 while절에 맞지? 그 while절에 역시 주어 동사는 어느 거야? The rest of his family live가 이게 주어 동사고 뒤에 he sends every month 대절이 붙은 거고 그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구조예. 말은 뭐 어렵진 않다 그치? 뭐 이 정도 말이야 뭐 그치? 자 네 번째 문장 다섯 번째 문장 분석 들어가자. 자 어깨 좀 펴봐. 자 어깨 쭉 펴고 이제 다섯 번째 문장을 스미랑 분석을 좀 해보자. 왜 국가직 시험 모집 인원이 발표가 안 나고 저러고 있지? 오늘 좀 나왔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나올래나? 그제 계속 발표를 안 한다 그제 발표를 좀 원래적으로는 이번 주에 나왔어야 돼 매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쭉 그제 다 공고되고 막 그러는 상태인데 그제 안 나오네. 다음 주에 나올래나 봐 그제 얼마나 많이 뽑으려고 그러실까 그제 일단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그제 얼마가 됐든 간에 무조건 많이. 그래서 뭐 2-3년 뒤에 뽑든 안 받든 건 내 상관할 바 없고 그죠? 모르지 뭐 또 우리 중에 장기 계획 세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죠? 아마 5년 뭐 5개년 계획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과목씩 그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죠? 저기 뭐야? 그래서 내년 2018년하고 그제 늦어도 그제 뭐 이럴 때 후딱 2019년까지 후딱 들어가야 돼. 응? 그래가지고 그제 좀 뭐야 이렇게 뭐 다른 거에 대한 생각 없이 그제 그냥 내가 내 생을 그제 내 삶을 좀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아.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다 쓰면 그거는 인정해드라.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게 뭔지 알아 여러분들? 대단해. 그거 쓰면 인정해. 어떤 면에서 진짜 그래. 지금 이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런 노력 안 하고 살려는 사람이 많잖아 요즘은 세상이. 그치? 진짜 그래요. 들어. 젊은 사람들 특히 그래.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사회적 문제된 게 뭐니? 그 비트코인 아니야? 그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케이스잖아. 그치? 야 그건 진짜 황당하지 않니? 거기다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스마 아들 친구놈이 그랬대 얘들아. 스마 아들이 이제 밥 먹다가 그저께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궁금해서 갑자기 참 사람 직감이라는 게 있어.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형석이라는 애거든. 그래서 야 아들놈이 아들한테 형석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아빠 그러지 않아도 그 새끼 큰일 났어요. 그지? 왜 그랬더니 야간에 택시 알바를 한대. 대리운전을 한대. 얘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 애거든. 그것도 대기업을 다니는 애야. 아니 걔가 왜 택시 운전을 하냐 야간에 대리 운전을 하냐 그랬더니 얘가 천만 원을 은행에서 신용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이제 날린 거야. 날렸는데 그 천만 원을 이제 갚을 길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놈이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요 새끼가 어렸을 때 사고 쳤어. 아, 애 새끼가 그지? 장가도 사고 쳐서 간 거야 이것도. 장가도 사고 쳐서 그제 가가지고 잘 살더라고 또 그제 그때 또 드디어 나왔어 그제.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랬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천만 원을 갚으려고 야간에 택시 대리 운전을 하는데 그래서 아니 그 집사람 와이프는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와이프 속이고 그래서 매일 밤 막 새벽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데 야근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와이프는 믿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막 약도 해주고 막 그런가 봐. 어떤 기대? 아 다음 달에 내 남편이 봉급 대딱 많이 가져오겠구나. 야근을 그렇게 하니까 그치? 그래서 지금 아유 진짜로 할 말이 없더라. 근데
내 주변에도 있더라고. 결국 따져보니까 그제.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 해가지고 정말 그제 다 망가지는 일 진짜 많지 않니?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저 생각을 가져 요즘은 사회적으로 진짜 그래.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반해서 이게 보면 정말 대단해. 대단한 이 노력하는 거 진짜 인정해 스님님은. 근데 항상 얘기지만 노력만 해서는 안 되잖아. 결실을 맺어야지, 그치? 그래서 보면 여러분 진짜 나중에 잘 살 거야. 분명한 건 잘 살아. 다 잘 사는데, 근데 이제 빨리 잘 살라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진을 빼고 하지 말고, 응? 그러니까 조금 하더라도 악착같이 매달려서 자꾸만 연구하고 공부해. 그러면 그냥 많이 뽑아.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 응? 응. 자, 마지막 문장 하고 잠깐 쉬었다 또 이어서 하자. 가자. A proposal which 관계대명사 접속사 아니야? 동그라미 쳐. Which절 어디까지인지 가서 끊어봐. 아까 스미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으라 했잖아. 첫 번째 동사 일단 두 줄 쳐봐. Included 포함하다. Included 동사 두 줄 쳐. 위치절의 동사예요. Allowing schools to measure. How 또 나왔네. How 또 동그라미 쳐봐. 걔도 접속사 기능이잖아. How. 그러면 how절의 동사가 또 뭐야? Much students run. Run 동사 또 두 줄 쳐봐. Run의 동사는 how절의 동사예요. 가자. Using methods other than standardized test was 이게 두 번째 동사다. 그치? was 두 줄 치고 was 앞을 탁 끊어. test 다음에 was 동사 두 줄 쳐주고 그 was 동사 앞에서 탁 끊어. 그러면 우선 위치절이 measure까지 how much절이 test까지 그치? 됐어? 그럼 was 동사 주어는 어느 게 주어야? 더 proposal 그 제안이 요게 주어가 되는 거야. 중간에 which절하고 how much절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구조 보여? 불러. 제안 어떤 제안이야? which 붙여. Included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를? 허락하는 거야? 학교들에게 to measure, 측정하고 재라. 뭐를? How much is,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가? Using method, 방법들을 그치, 사용하는 것을 other than, other than은 제외한 다른이지 뭐. Standardized test니까 표준화되어진 테스트가 아닌 다른 방법. other than은 다른이니까. 스탠다드 되어져 있는 테스트 말고 다른 방법, 메소드, 그치? 됐나? 그런 제안은 was criticized, 비난받고 있습니다. For undermining law and 동그라미 undermine의 단어는 손상시키고 망가뜨리는 거지 뭐, 그치? 법을 손상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stringent 좀 더 덜 엄격하게 만드는. 에 우선 앞에가 end가 연결한 게 undermining하고 made를 연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를 ing로 고쳐 making으로. 어? 병치법이잖아. 그 앞에 undermining하고 같이 연결하는 거니까 made가 아니라 뭐로? making 이렇게 ing로 고쳐야지. 답은 E. E가 틀렸네. 자, 다시 한번 해석해봐. 자, 불러. The proposal. 제안이지? 붙여. Which included 포함하는 제안. Allowing schools. 학교들에게 허락하는 거야. 뭐? To measure. 측정하도록. 뭐를? How much is,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가? Using methods,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그치? 뭘 제외한 다른?
표준적인 실험을 제외한 테스트를 제외한 다른 방법. 그러면 안 되지, 그치? 아, 야, 학생들 데려다 놓고 막 이상한 거 수능에 이런 거 막 보는 게 아니라 막 민간 단체 이런 거 막 시험 보는 거야. 아, 이건 안 되지. 비난받지? 뭐 때문에? 언더마인러 법을 어긴 것 때문에 또 making less story 그것을 덜 엄격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됐나? 오케이. 답은 2. 자, 첫 번째 문장이 어디서 어디까지지? which에서 measure. 두 번째 문장이 how much에서 test까지. 그치? 세 번째 문장은 the proposal was criticized. 그치? 이렇게 된 거지. 그러는 중간에 end가 연결한 것은 undermining과 making. 이렇게 연결로 봐야지. 말은 어렵지 않다. 이 정도 말은 뭐 차고 나가야지. 뭐, 그치?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뒷장 넘겨봐. 역시 이제 다섯 개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쉬는 동안에 문장을 분석해보는 게 좋아. 응? 먼저 다 풀어놓고 잠깐 쉬어. 잠깐 쉬었다. 시작.